하하, 그러니까 이곳 아쿠아리움의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게 두 달 전 비보 가문의 새 생명이 태어난 건데. 저스틴 비버.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 비버라니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그런데 민둥아,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야, 저 나무 어떻게 할 거야? 어쩐 일인지 자꾸 언성을 높이는 사육사. 아니, 단란해 보이는 이 과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지금 저스틴 태어나고 나서 투기가 집을 안 짓고 있어요. 어? 비버가 집을 안 짓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 참고로 비버라 하면 집 짓기에 한 평생을 바치는 동물 건축계의 거장. 잠자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견고한 집을 짓는 데 일생을 바치는 녀석들이건만. 그렇죠. 늘 집 짓고 있었는데. 집을 안 짓는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무슨 속사정인지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데요. 우선 엄마 뭉퉁이 몰아나 봤더니 새끼 저스틴이 옆에 찰싹부터 떨어질 생각을 않고 꽁무니 쫓기 바쁘다. 그런 다정한 모자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아빠 뚱이. 아, 우리 마누라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하루 종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물가로 직진하는 저스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입수. 그리고는 이야, 유유히 수영을 하는데. 진짜 빠르다. 맛들어진 잠수에 어우, 폼나는 자명까지. 아주 그냥 수영 신동이 따로 없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새끼가 맞나 싶을 만큼 완벽한 수영 실력을 뽐내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몽퉁이 재빨리 수조로 입수. 불안해서. 그리고는 저스틴 뒤를 쫓기 시작한다. 저스틴 꽁무니를 바짝 추격하는 엄마와 나잡아 보라며 도망치는 저스틴. 하지만 결국 엄마 뭉퉁이한테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데. 저스틴을 입으로 문 채 유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엄마 뭉퉁이. 차차차 내 새끼 어찌 될까. 신주단지라도 모시듯 조심조심. 아이고, 저렇게까지 길을 쓰고 데리고 나오나 싶은데. 아, 나 물에서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왜 저래. 진짜 나 물에서 더 놀고 싶다고. 뭉퉁이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비버는 애기 놓고 안 놓고 상관없이 습성이 항상 집을 짓는 그런 동물인데, 저스틴이 태어나고 애기만 누가만 이렇게 신경 쓰고 집을 안 짓는다는 게 정말 저희도 정말 당황스럽고요. 출산 후 극단적 아들 바라기로 돌변해 집짓기 파업을 선언했다는 뭉퉁이. 지금 이 상황이 제일 당황스러운 건 아빠 뚱이다. 뚱이. 뭉퉁이가 육아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아빠 뚱이는 혼자서라도 집을 짓겠다며 아주 용을 쓰는데. 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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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짓 아짓 차차차. 평소라면 아내 뭉퉁이와 함께였을 집짓기. 혼자 촤악 애를 쓰는데도 아이고 꿈쩍하긴커녕 언니 내 새끼 저스틴한테만 정신 팔려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하지만 비보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남편 뚱이는 홀로 묵묵히 집짓기에 매진하고 자재를 구하고 벌목을 하고 운반 설계 건설을 하기까지. 분업이 매우 중요한 비보건만 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뚱이 혼자 떠안게 됐으니 이거에 원 힘든 건 둘째치고 뚱이 그냥 아주 속이 탄다 타. 아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가족을 위해 튼튼한 집을 지으려 애쓰는 남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뭉퉁이는 시도 때도 없이 물에 뛰어드는 저스틴 쫓아다니기 바쁜데. 아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영할 줄 아는 비버건만 우리 뭉퉁이는 대체 뭐가 이리도 걱정인 걸까? 응?